위치만 알면 소리만 들으세요. 나 먼저 화면을 네. 확인해야 되겠네. 일단 2위치거든요. 네. 여기 그 배관이 이제 이렇게 쭉 연결된 거라서. 네. 그래서 쭉 갔다는 거죠.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장 많이 때가 끼는 지역이었어요. 왜냐면 이쪽에서 이제 1호 라인이 내려오는 배관이고 저기 장 끝에가 2호 라인 배관 그 나오는 쪽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1호 라인, 2호 라인 연결된 배관이 이렇게 쭉 나가는 거라 네. 보통 여기서 가장 많이 이제 구배가 좀 약 적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침전이 된 장소거든요. 그렇죠. 일단 수평 배관이고 일자 배관이라 했죠. 약간 구배는 잡긴 잡았는데 중공 당시에 그걸 구배를 좀 더 그러니까 저쪽에서 또 쭉 가는 거죠. 네. 행주가 네. 이관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. 소리만 들으면 돼요. 이렇게 열어두시고 자 가서 쉬고 쏴. 네가 거기서 틀고 쏴. 자재 창고네. 지하실은 하수구 항상 불안한데. 이제 한 요 정도 온 것 같거든요. 네, 거기 왔어요. 다 풀어놓은 거 다 넣었나? 아까 얘기 듣고 제가 대충. 빼는 거야, 빼지 말고 너. 맞죠? 네, 밑에 코로 뒤에다 꼭 나가. 네, 그렇죠. 유난히 딱 걸리는 데가. 다 들어갔어. 여기 다 넘쳤네. 막혀가지고. 여기까지 다 넘쳤어. 우와! 그 뭐, 쪼다리 나온 겨? 여기 계속 막 여러 번 넘쳤어요.
어마어마하네. 기름이 다 완전히 그 소세지처럼 맥힌 거예요, 이거는. 저 앞에 소리 나죠? 네. 큰 걸로 해서 쫙 뿌려. 저렇게 기름 덩어리가 잔뜩 있었으니까.